최근에 장기표 선생님이 부정선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21대 총선 인천 열수구을 재검표를 하고 나서 장기표 선생님은 이거 부정선거네. 저는 김무순 지사님이나 유건일 주필이나 장기표 다 같이 민청학년이든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이 고통을 겪고 감옥도 가고 하신 분인데 이분들은 참 영혼이 맑아요. 이중 인쇄 정황이 뚜렷한 배춧잎 투표지, 저급 인쇄로 두세 장 또는 기퉁이가 붙은 투표지 등도 모두 부정선거의 뚜렷한 증거다. 장기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찬 씨가 왜이옛 동료 장기표 선생님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침묵하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운동을 하셨지만 이런 분들은 너무나 영혼이 맑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규명을 맡고 있는 사람들, 이준석, 하태경. 사실 국민의힘이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를 인지 못할까요? 그때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던 정용기 의원이 사실은 선거 직전에 어떤 강연에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해찬은 부정선거 프로다. 엄청난 부정선거가 예비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예견을 했어요. 정용기 의원만 알까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표 선생님처럼 저런 뭐 배춧잎 투표지나 저런 투표지로 찍을 사람이 어딨어? 저 부정선거네.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왜 조용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해찬이 회고록을 낸 이유도 사실은 이 심각한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풀고를 만들기 위해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4.15 부정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배춧잎 투표지 같은 이런 투표지도 있지만 이근영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던 한 장의 표, 더불어민주당 전략 기획위원장을 했던 이건희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여러분 이 강역별 판세표 한번 보십시오. 이 판세표는 한 장이지만은 사실은 아주 두꺼운 각 지역 종단위 이상의 각 판세가 완벽하게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이한 장을 요약될 때는 베이스가 되는 정보가 따로 있겠죠. 그 판세표를 딱 이렇게 한 장을 요약했을 때 전국 의석이 253개라고 한다면은 그 선거 직전이에요. 민주가 확실히 우세한 곳 68석밖에 없었어요. 67석은 경합 우세. 이 경합 우세 지역을 모두 다 민주당이 갖고 간다 하더라도 135석밖에 안 돼요. 사실은 253석에서 135석이 그나마 될까 말까 한 것이죠. 253석에서 135석. 그런데 경합 지역까지 28석까지 모두 다 가져갔어요. 163석.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합 우세의 몇석 또는 경합의 상당수는 국민의힘에 가야죠. 당시 미래통합당에 가야죠. 그런데 한 석도 안 빼고 다 갖고 갔어요. 163석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 표에서 의심하는 것은 경합 우세 지역과 경합 지역에는 마사지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전히 선거입니다. 선거. 이해찬 씨는 2017년부터 20년 집권론을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0년 이상 집권한다. 그럼 자신이 90대가 될 때까지 집권한다는 거죠. 자기 죽을 때까지 집권하겠다. 민주당 과반수 기반 닦이고 있다. 자신감. 선거 직전에 이렇게 얘기했고, 마치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키듯이 계속해서 수년에 걸쳐서 20년 집권론을 얘기를 했고, 이번에 이해찬이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됐죠. 선거에 지면서. 그래서 길잃은 이해찬의 20년 집권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진보 정권 10년 개혁 좌절 되풀이 말자. 진보. 여러분, 결국은 문제는 진보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돈 받아서 민주화 운동하는 거 진보 맞아요? 그리고 북한의 독재는 눈을 감고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극단적인 독재 비판을 한다는 것이 정상입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교하면 한국의 독재자는 한 명도 없어요. 유신조차 독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이승만 이래의 모든 대통령들이 독재 안한 거죠. 그나마 독재 심하게 한 경우는 김대중. 기업들을 막 베어냈죠. 그리고 언론사 사장들을 막 감옥에 넣었죠. 그리고 문재인. 원래 유엔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인권
대국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권이 그러면 한국이에요. 그래서 ICC 국제형사재판소도 거의 한국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참하게 이사국에서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기권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침묵하는데 어떻게 유엔 인권 이사국이 됩니까? 지금 전 현 정부 내탓 공방을 하는데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문재인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유엔 인권 이사국이 됩니까? 북한 인권에 완전 침묵하는데.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객관적으로 취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현 정부 탓을 합니까? 현 정부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인권 이사국이 되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1년 이상을 로비를 해야 됩니다. 1년 이상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지금 5개월도 안 된 정부에서 뭘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정권이 인권 관심이 있어요? 한국의 몰락 징후 좋은 건 아닙니다. 이재명 씨가 이번에 북한 편을 들어서 한국, 일본, 미국이 함께하는 훈련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이재명 뒤에 무식한 종북이들이 포진해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 우길기 우는 1945년 패전 이전과 이후의 일본은 다르다. 47년 개정된 일본의 헌법은 일명 메가드 헌법으로 불리는데요. 사실은 군사적 자율권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해산했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스스로가 정상국가가 아니다. 스스로 유사국가다. 유사체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일본의 국가적인 아젠다가 미국으로부터 정상국가화되는 것, 보통국가화되는 것입니다. 보통국가화. 늘 하는 말이죠. 일본의 목표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군대는 그냥 미군이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맺고 있는 군사동맹은 정상적인 군사동맹이 아닙니다. 한미 간에 있는 한미동맹은 만약에 미국이 침략을 당하면 우리도 도와야 되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침략당하면 미국이 우리를 돕죠. 상호적인 거죠. 상호방위조약이에요. 근데 미일 동맹은 상호방위조약이 아닙니다. 일본이 침략당하면 당연히 미국은 돕지만 미국이 침략당하면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일본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만큼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을 운영하려면 극동에서 군사적인 시설과 군사적인 역량을 일본에 배치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함께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지소미아도 바로 이 사태입니다. 지소미아도 제대로 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없으면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일본에서 직접 못 받죠. 이걸 직접 받게 하는 것이 지소미아 협약이었어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좌익대를 틀어막고 있는데 어차피 교류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지금은 초단위의 전쟁을 합니다. 특히 미사일 요격 같은 것은 지금 한미일 협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안보를 운영합니까? 지금도 독립운동하고 계시나요? 지금 한국의 야당의 수준이 이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젊은이들의 수준이 이거예요. 지금 한국 젊은 사람들 수준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미래가 정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태경 씨가 배춘 투표지 얘기를 하니까 그 한두 장밖에 없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했다 하더라고요. 한두 장밖에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상 투표지가 정말 거의 무더기인데 한 장이라도 너무 심각한 것이죠. 김대중, 백낙청, 이해찬, 윤호중의 나라는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당이 중요한 거죠. 이해찬이 87년 이후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정당이라고 했는데 이 국민정당이 정당한 방식으로 선출되는 그런 것이면 좋겠죠. 하지만 아니어도 상관없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와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차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차이입니다. 지금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소위 민주화를 했다는 것은 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제도를 해보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끌고 들어와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는 선거를 무너뜨릴 선거 제도를 무시할 준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1987년 헌법의 핵심은 대통령 간선제, 간접 선거 제도를 없애고 다시 직접 선거제, 직선제를 다시 쟁취했다 이것입니다. 직선제를 쟁취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력이 소위 말하는 주사파 세력이에요. 아이러니컬하죠. 그 진짜 큰 판에서는 주사파들 대단하게 생각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한국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뒤에 악성 세력을 갖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순수하게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주사파 공부해야 알 수 있다. 황장여파와 김일성파는 결국 같다.
그래서 결국은 주사파의 인벤터, 주체산업을 만들었던 황정엽과 김영환이 결국은 주사파를 다시 다 규합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 이 주사파가 뭔지 대부분이 뜻을 모르고 말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가 더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사파라는 것은 이 언더그라운드 중에서 이 네 번째 민족민주혁명당, 민혁당과 관련돼 있는 세력을 주사파라고 합니다. 통역당이나 인혁당이나 인혁당 재건이도 크게 봐서는 북한 주체 사상을 따른다고 한다면은 뭐 주사파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을 주사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특히 운동권 내부에서 주사파라고 부를 때는 이 민혁당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민혁당과 관련돼 있는 세미 언더그라운드는 전대엽과 한총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혁당, 전대엽, 한총련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바운더리가 소위 말하는 주사파예요. 근데 주사파가 왜 이렇게 센가? 여러분, 이 주사파가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주사파가 굉장히 센 것은 위장이 너무나 쉽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민혁당이나 전대엽이나 한총련은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장이 쉬워요. 그냥 대학생들이 순수한 마음에 민주화운동을 했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속이기 쉽다. 그래서 이 민혁당, 전대협, 한총련 이렇게 움직이는 이들이 가장 운신의 폭이 큽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얘기를 했던 이 네 명을 지목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대중, 백낙청, 이해찬, 윤호중 이 네 사람을 지목했던 이유는 이들은 주사파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주사파가 아니다. 여러분, 이 주사파와 주사파가 아닌 좌파 세력을, 좌익 세력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사람들이 너무 나이브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한국에서 북한을 따르는 모든 추종 세력이 다 주사파다. 이거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 직전 하루나 이틀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일 주사파 정권이 탄생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주사파 정권이라는 것은 온갖 북한의 공작과 관련돼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엄밀하게 말해서 언더그라운드에서는 민혁당, 세미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전대협이나 한총련, 이들과 관련돼 있는 북한 추종 세력이 주사파다. 그 주사파 정권,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정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찬 세력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찬 세력은 엄밀하게 말해서 주사파 세력과 구분해야 됩니다. 일설에 따르면 지난번 조국 사태 주사파와 이해찬파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조국 사태 본질은 문재인과 이해찬의 대결이었나?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세력은 다 주사파 세력이에요.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주사파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때 말하는 주사파는 이 문재인 세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언더그라운드에서 여러 가지 세력이 있고 세미 언더그라운드인데 이 그 더불어민주당 또는 좌파 좌익 패러다임 내부에서의 권력 투쟁에 대해서 바깥에서는 좀 알기 힘들거든요. 의익은 서로 막 싸우고 막 흩어지고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서도 나 잘났다고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좌익들은 아무리 싸워도 결국 한 명만 내세우거든요. 이런 힘이 있죠. 좌파 좌익들은 티를 안 내기 때문에 서로 내부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그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저는 조국을 끝까지 완주시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법무부 장관을 무사히 하면 조국이 대통령 검증을 통과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권 등장할 때부터 민정수석으로 들어갔거든요. 말하자면 검증이 안 되는 비서관을 했어요. 비서.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된 거죠. 검증이 필요가 없죠. 청문회를 안 봤거든요. 안전하게 먼저 들어갔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될 때는 반드시 청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청문 보고서가 없어도 되긴 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검증의 과정이 있는데 이 검증의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이건 정말 안 된다라고 말씀을 올렸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버렸어요. 그해 2019년 10월 3일인가요? 정말 뭐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대인파가 몰려나오는 사태를 우리가 경험했죠. 그래서 그 조국 사태를 일설에 따르면 주사파와 이해찬파의 전쟁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찬이 굉장한 감각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는 승부를 할 수가 없다. 심지어 박원순도 안 돼. 이재명도 안 돼. 임종석도 안 돼. 안희정도 안 돼. 다 사라졌죠. 하지만 법무부 장관을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를 하고 조국 장관이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그냥 대통령 된 거죠. 그 감각이 이해찬에게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